자,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 바로 이제 포지션 속성을 배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섹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섹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안에 div를 4개 넣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섹션에다가 너비 200, 높이 200을 할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자,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자, 이 사각형의 너비는 몇일까요? 맞춰보세요. 이 사각형의 너비는 과연 몇일까요? 시간이 없네. 빨리 할게요. 200 아니에요. 220입니다. 이미 너비만으로 200이고 보더가 좌우로 10, 10 들어갔기 때문에 총 220입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제가 div를 만들 건데, 섹션에 있는 div를 만들 거예요. 자, 너비는 50%, 높이는 50%. 제가 웬만하면 높이 퍼센트 쓰지 말라고 했죠? 근데 부모의 너비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퍼센트가 먹어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저는 레드를 쓸 건, 레드는 안 되겠지. 블루, 블랙? 블랙. 블랙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다가 nthchild2 두 번째 거는 background color 그린이라고 할 거고, 세 번째 거는 핑크라고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골드라고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녀석을 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은 될 수 있으면 가로로 배열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비가 50%이기 때문에 최대 한 줄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자,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은 요 녀석이 여기로 올라갈까요? 자, 그냥 일단 너비를 제가 30%로 해볼게요. 30%로 하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옆으로 가는 거. 그러면 너비를 몇 가지 늘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늘려야 두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쵸? 간단하게 50%예요. 근데 희한하게 50%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걸 애매하게 40으로 하면은 되긴 되는데, 50으로 하면 인라인 블록은 옆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고, 50%는 뭐예요? 한 줄에 두 개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섹션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자,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거기다가 세 개가 더 들어가죠. 엔터를 몇 번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럼 제가 요거를 다 이렇게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생겼죠?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거슬려요. 이거, 자,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지금 포지션 설명이 아닙니다. 포지션 설명이 아니에요. 자, 이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생기는지. 자, 맞춰보세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죠, 현재? 이제 네 글자예요. 제가 사이사이 엔터 없앴잖아요. 네 글자. 그러면은 글자 네 개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글자 글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적고 반갑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우리말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줄이죠? 두 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해하셔야 돼요. 글은
줄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은 줄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줄, 라인.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걸 글자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섹션 안에 몇 줄이 있는 거죠? 글자가? 한 줄? 두 줄? 여러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안녕, 잘 가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글이 몇 줄인 거예요? 두 줄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두 줄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섹션 안에 이 녀석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아유, 어려워요. 이렇게 섹션이 있고 요 안에 일단 한 줄이 깔립니다. 줄. 이해되시나요? 그 안에 두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이 깔리고요. 그 안에 뭐가 깔려요? 네, 깔려요. 제가 떨어뜨렸지만 사실 이 줄과 줄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걸 딱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두 줄을 선택했잖아요. 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 줄과 이 줄은 서로 붙어 있지만 이 글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 줄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근데 왜 글자와 이 하와 슴은 서로 떨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은, 네. 자, 여기 섹션이 있죠? 그리고 여기 글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보통 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자보다 살짝 여백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자간 말고 뭐라고 하죠? 줄간격이라 하죠. 줄간격이 그럼 왜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간단해요. 가독성이에요. 보통 이 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자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위아래 여백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정말 안 보이겠죠? 자, 네. 여러분, 얘는 진짜 진심으로 글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보고서 이거는 글자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진짜 지가 글자인 줄 알고 이 줄간격까지 담아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걸 일단 30%로 하고 여기 두 번째 거에다가 1, 2, 3, 4, 5, 6, 7, 8, 9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또 되게 좀 이상해요. 뭐냐면은 그 이 글이요. 이 글은 여기 라인에 맞춰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저는 하나하나를 고쳐서 이거를 정말 깔끔하게 따다다닥 넣어볼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지금 옆으로 나열하는 거를 아는 거라고는 지금 인라인 블록밖에 없는데 인라인 블록이 일명 더럽게 빡세요. 어떻게 빡세냐? 그냥 고작 요거 그냥 깔끔하게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딱 깔끔하게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고쳐볼게요. 자, 일단 그게 있습니다. 네. 이 HTML은 웬만하면 수직 정렬이 없는데 이 줄이라는 것 안에는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버티컬 얼라인이 뭐냐면은 여기 글자가 크고 여기 글자가 작아요. 이 상태에서 버티컬 얼라인 탑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되고요. 버티컬 얼라인 버텀하면은 이렇게 되고 버티컬 라인 미들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div에다가 버티컬 얼라인 탑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뭔 해결됐어요? 일단 올라는 왔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되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여백을 다 없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허를 찌르는 방법인데 이 섹션의 폰트 사이즈를 0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폰트 사이즈 0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글자의 크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면은 지금 완전히 다 맞죠? 그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완전 허를 찌르는 방법인데, 자, 폰트 사이즈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 거죠?
글자는 일곱 글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엔터, 여기 엔터, 엔터잖아요. 근데 요 엔터가 몇, 그러니까 패딩이, 그러니까 폰트가 몇, 사이즈가 몇인 거죠?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뭐예요? 그쵸. 엔터가 있어도 서로를 띄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줄 간격도 이 폰트 사이즈 제로를 하면은 줄 간격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많이 써요. 어떻게 많이 쓰냐? 아, 나 한 줄에 한 10가지를 좀 한 줄에 뭐냐 세 줄을 놔야 돼. 이러면은 보통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점 해서 인라인 그리드라는 걸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이해되실까요? 인라인 그리드. 그 다음에 인라인 그리드는 뭐다? 폰트 사이즈가 뭐예요?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인라인 그리드의 자식은 어떻게 된다? 버티컬 얼라인이 탑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섹션이라고 하고 div를 뭐 할까? 14개 한번 해볼게요. 14개 하고 그 다음에 자 바디에다가 마진빵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섹션 같은 경우에는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에서 높이를 한 500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 저는 7개 깔고 딱딱딱딱 맞춰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섹션 안에 있는 div는 네 너비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줄에 7개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줄에 한 개면 뭐예요? 너비가 100%겠죠? 그쵸? 그러면 한 줄에 50%면은 얘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인데 맞춰보세요. 한 줄에 그러니까 50%면은 몇 개까지 들어가요? 두 개까지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한 줄에 세 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줄에 네 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5%. 한 줄에 다섯 개 들어가려면요? 20%. 한 줄에 여섯 개 들어가려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한 줄에 일곱 개 들어가려면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네. 그걸 계산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CALCL. 이게 뭐 Calculate라고 해서 계산인데 100% 나누기 7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높이는 50%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을 주고 그 다음에 nthchild en 해서 백그라운드 en이 뭔지 아시죠?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 해볼게요. 이제 요 마법의 약이 인라인 그리드만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맞아버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인라인 그리드. 인라인 그리드가 일단 처방을 해준 게 뭐예요? 혹시나 얘네들이 삐뚤빼뚤 할까봐 인라인 그리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인라인 그리드의 자식을 다 어떻게 돼요? 버티컬을 다 위로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라인 그리드는 여기 글자를 어떻게 만들죠? 여기 폰트 사이즈를 제로로 만들어서 요 안에 있는 이것들을 뭐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요. 근데 얘의 단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써볼게요. 1, 2, 3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돼요?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쵸, 폰트 사이즈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스며드는 속성이 있죠. 여기다 폰트 사이즈 0 하면은 뭐예요? 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너네 자식들은 어떻게 해라? 폰트 사이즈를 다시 뭘로 고쳐라? 원상복구해라. 요거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이 요거를 아시면 돼요. 요거를 알고 여러분이 뭔가 되게 정교하게 따다다닥 맞춰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럴 때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 삐뚤빼뚤 안 맞을 거예요. 그때 부모한테 그 여러분이 그 왜 요리할 때 그 치킨 스톡 쓰는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요것만 딱 쓰면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요게 이해까지 되셨으면은 되게 좋은 것이고요. 네. 됐어요.